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KC 그린 홀딩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KC 그린 홀딩스는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진 지주회사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각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각도로 주가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했다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이전 있었던 이런 지지 저항 라인에 지금 저항받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며 이 장기 이평선과 구름대 부근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눌림목 타점을 한번 잡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등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 이전 고점까지 보시면 되겠죠.